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이제는 유튜브와 함께 콩으로도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콩 앱 켜시고 KBS 1라디오 채널 화면에 있는 캠코더 모양의 버튼 누르시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코너 뉴스픽으로 문을 열어보죠. 화요일, 목요일은 이 두 분이 든든하게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뉴스로 좀 시작을 해보죠. 어제 보도가 나가고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징역 2년 확정됐다는 보도가 이제 어제 나갔고요. 관련된 재판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은혜 네. 의원께 부탁해 볼게요. 네, 그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요. 형 집행기간을 포함한 약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 대법원 2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네. 김 지사는 일명 그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서 2016년 11월부터 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 매크로라고 하죠.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2017년 김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 씨 측에 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요. 예. 그리고 징역 2년을 선고했었는데 하지만 2심에서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네. 또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게 된 겁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그 김 지사 측이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의 주장은 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모순,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김 지사는 징역기 확정임에 따라서 그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월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고요.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됐지만 그 과거에 77일 만에 보석으로 허방 석방된 상태입니다. 김 지사는 어제 그 판결 선고 직후에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면서 결백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대법원이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그러니까 인정을 한 것,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또 무죄로 판단한 것, 엇갈리는 그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이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하고 파급력을 또 한 번 더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신보라 의원께 좀 여쭤보죠. 네, 저는 이제 사필 규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이 댓글 조작 그리고 킹크랩 등의 매크로로 선거 여론을 조작하고 민의를 왜곡한 중범죄였음이 이번 판결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난 네. 것이고요. 저도 그때 당시 이제 드루키 특검이 이제 최종 진행됐을 때 원내대변인으로 있으면서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 그리고 원내대표 간 협상 이 네. 과정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예. 이제 그 상황을 그래도 좀 옆에서 좀 보셨네요. 네, 자세히 좀 네. 기억하는 편인데 당시 이제 추미애 대표가 실은 평창올림픽에 여론조작이 있다. 그게 의심된다면서 고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권리당원과 지사의 여론조작이라는 반전으로 이 나타난 결과고요. 네. 재판부가 김경수 지사의 유죄를 확정한 핵심 근거는 시연 비밀대화방 내용 등에 따른 그런 증거들인데요. 그런 드루킹 일당이 자체 개발한 그런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인터넷 기사 6만 8천여 개에 달린 댓글 68만여 개에
4,133만여 개의 공감 비익 공감 이걸 클릭해서 여론을 조작한 내용이고요. 네. 당시 포털은 지금은 달라졌지만 당시에는 공감 비공감 그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상단에 노출되는 그랬죠.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여론 조작 갖는 파급력이 굉장히 컸었다. 그리고 대선 직전 한 달 동안에는 그 댓글 조작이 굉장히 급증했고 초당 2.9회꼴로 이 버튼 클릭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경수 지사는 직접 킹크랩 그 시연을 보았고 그 시간대의 로그 기록과 방문 기록도 증거로 인정이 됐고요. 또 그 비밀 대화방에서 온라인 비밀 대화방에서 드루킹의 온라인 동향 보고를 전송을 받았고 네. 또 고맙습니다 답하기도 했고요. 예. 직접 반대로 기사 링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그 댓글 여론 조작의 업무 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보았고 그 김경수 지사가 이 여론 조작의 공범이라 유죄 판결이 된 것이죠. 네. 그 공직선거법은 무죄가 됐는데 예,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대선 그 대선 과정의 여론 조작이 무죄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 조작은 사실 선거법 위반에도 해당이 되지만 이게 공소시가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대선 과정의 여론 조작에 대해서는 기소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던 거지 예. 만약 공소시효가 있어서 이것도 기소가 됐다면 저는 유죄로 됐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네. 이 공직선거법 무죄는 김경수 지사가 그 경남지사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그 드루킹의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를 주겠다고 제안한 그 혐의만 무죄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대선 때 여론 조작의 무죄다 이렇게 본 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사건이 명백히 민주주의의 심장인 선거를 훼손한 사건이다. 네. 그리고 대통령의 최측근이 여론 조작에 가담했던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전 대통령께서 어떤 식으로든 저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 당원이 벌인 일이고 대통령 최측근이 공모한 범죄잖아요. 저는 대통령께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자 자신의 참모가 유죄를 받은 사건이니만큼 이에 대해서는 사과 표명이 있어야 되고 민주주의가 왜곡된 행위가 대선 기간에 벌어졌던 것에 대해서도 네. 당락 여부와 상관없이 유감 표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은혜 의원께서도. 네. 그 김경수 지사님만 예. 저는 사실 진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함께 있습니다. 네. 당연히 뭐 당시에 이제 그 문재인 캠프에서는 사실은 이런 여론 조작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당연히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 네.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우세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여론 조작까지 하지 않았어도 당연히 이제 민심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많이 기울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고 저도 좀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꾸 뭐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법부가 너무 신격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고 사실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 국가인데 예. 사실은 우리가 또 신보라 의원님도 국회의원을 했지만 우리가 뭐 입법부의 의견을 존중한다. 입법부의 의견이 뭐 옳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많이 안 하시거든요. 입법부에 대한 굉장히 좀 국민 여러분들의 불신이 있고 물론 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들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사법부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사실은 법이라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이라든지 또 누가 판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재심 제도가 있는 거죠.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라도 만들지 않는 것이 저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인 것이 아닌가.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물론 뭐 재심을 신청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보면은 유죄 인정이 그 좀 증거가 저는 불충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어제 김경수 지사님의 페이스북을 좀 보시면요. 한 만자 정도 되는 이제 최후 진술문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글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김모 씨를 만나게 된 게 한 두세 번 정도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거 기간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네. 사실은 뭐 그리고 오는 분들을 또 자발적인 봉사자들을 우리가 뭐 막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처음 보는 그 매크로를 돌리는 그 프로그램 퀸크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동의한다면 고개라도 끄덕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도 지금 방송을 하면서도 저도 신보라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 안 하지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동의하는 이렇게 끄덕 표시를 할 때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다 보면. 그리고 또 보면은 이분을 정말 그 두세 번 만났다고 하지만 사실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공모를 할 정도라면 굉장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정치나 이런 부분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김경수 지사님은 특히 본인이 그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그게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엄격하신 분이라서 사실은 말이나 행동도 평소에 굉장히 조심하시는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경수 지사님 본인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오히려 막 특검을 요청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단 뭐 사법부 또 대법원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논외를 하고라도 이렇게 좀 억울한 분들 지금 최근에 또 이제 노회찬 이제 전 의원님의 또 이게 또 돌아가신 날이 또 다가왔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정치를 하는 분들이 억울한 일로 이렇게 좀 마음에 고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양당의 의견이 전혀 다른 것처럼 여기서도 두 분의 의견이 상당히 다르신데 덧붙일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하시죠. 우선 정은혜 의원께서 사법부가 좀 너무 신격화되어 있다라고는 하시지만 실은 법에 의한 판단이 그냥 최후의 보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여러 특히 이런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게 민주당과 관련된 사건이건 뭐 국민의힘에 관한 사건이건 각자의 그 자당 입장에서 안타깝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주로 입장 표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법부가 너무 신격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저는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김경수 지사가 그런 여론조작이 이 드루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알고 있었고 시연 현장에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증거로 인정되면서 대법원도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법리가 오해된다거나 뭐 판단의 누락에 잘못이 없다라고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재심의 여지는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 같은 경우도 거의 3년이 지나서야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됐는데 시간은 좀 오래 걸렸죠. 여전히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참모들이 개입한 그런 선거 개입 사건 같은 경우도 여전히 그 법정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선거 개입 범죄들의 진실 또한 좀 조속히 밝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을 때 특히 호남 분들이 무단횡단도 굉장히 조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그 생활에 있어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김대중 대통령에게 누가 될까 봐 그렇게 조심하셨던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특히 말씀드렸듯이 2017년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거의 최고조로 올라가 있었고 그렇다면 캠프 전반에서 리스크 관리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길 가능성이 많은 캠프에서는 더 조심하고 또 불법이나 탈법 같은 것도 특히 언행이나 말 실수도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상황에서 치러졌던 선거이고 그리고 지금 너무 그 김모 씨가 제가 알기로는 그 좀 무리한 인사청탁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어떤 내가 이런 봉사를 했으니 뭐 이런 인사를 좀 해달라라고 오히려 요구를 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니 저는 이렇게 좀 이런 그 그림을 좀 만들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진실은 정말 김경수 지사님만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마음이 저는 굉장히 많이 좀 좋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도 사실 대법원의 판결들이 이렇게 뭐 정정이 되거나 또 바뀌었던 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생각이 잘하군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도 좀 지켜보면서 어쨌든 일단락은 된 것으로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가지는 파급력 조금 더 선거를 통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죠. 앞서 조금 소개를 해드렸던 얘기인데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외출, 외박, 면회 이것을 통제받아서 인권 침해를 지금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지금 진정이 제기가 된 상태인데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좀 해결 방법이 있을지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신보라 의원께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그리고 정치하는 엄마들 사단법인 두루 등 장애인 노인 아동 관련 9개 시민단체가 21일 인권위의 요양병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시설 격리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서 및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들은 입장문에서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에는 이송체계와 의료시설비가 갖춰지기도 전에 격리조치가 먼저 시행됐다. 환자,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은 가족들을 볼 수도 없고 일상을 송두리째 포기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위급한 환자들이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장애인들이 시설에 갇혀 사회화 차단되고 아동의 교육권과 사회 참여권이 제한되기 위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했다면서 지적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종사자들의 출입, 심지어 물건의 배송과 사무적인 방문까지도 가능했지만 오직 가장 취약한 당사자들의 출입만이 철저히 막혔다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아동시설의 경우는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을 받을 기회조차도 박탈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시설에서의 이동 면회 등이 제한된 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 21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이 지침은 지난해 2월 말 2호부터 올해 7월 지금 8호까지 개정이 되는 동안 시설 이용자의 면회, 외박, 외출 등을 거의 원칙적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아동시설의 경우에는 등교나 생계를 위한 출퇴근 등에 한해서 개정을 하면서 예외적으로 외출, 외박 등을 허용하기도 했지만 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차에서도 대면 면회는 계속 금지가 됐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들 단체는 코로나 대응 지침 개정과 함께 재발 방지, 인권침해 상황 파악 등을 요구했고요.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자세히 좀 들어보니까 처음에 초기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대구 지역에서 그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네. 장애인 시설에도 코트 격리 네. 했던 것도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문제를 뭐 개선해 보겠다고는 지금 하는데 방역과 동시에 이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것 어떤 노력이 정말 필요할까 두 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은혜 의원께서 네, 먼저. 지금 특히 그 아동 양육시설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일단 거동이 또 불편하시기도 하고 예. 네,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특히 아동들 그리고 뭐 18세가 돼서 이제 아동시설에서 나가야 하는 아동들은 지금 외출 외박 대면 면회까지 모두가 금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그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턴십을 중간에 하고 있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인턴십을 중간에 그 마치질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외부와도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또 취업을 준비하는 그 아동 양육시설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네, 면접도 볼 수가 없고요.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데 거의 외부와의 활동이 한 1년 정도는 지금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특히 그 보호아동 대상 현황을 보면 그 지난 한 4년간 아동의 87%는 부모나 사실은 연고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사정상 뭐 경제적인 어떤 뭐 사회적인 상황상 부모와 떨어져 있는데 이분들이 가끔 이제 외박을 해서 부모를 만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예 만나지를 못하니까 아동들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부모가 나를 버렸는지 그렇죠. 혹시 연락이 안 되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긴 하죠. 그래서 신체적인 건강이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건강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 조금 보면 아동을 약간 돌봄의 대상으로 봐요. 그리고 부모의 어떤 자녀 이런 개념으로 보는데 사실은 아동도 하나의 그 인권과 권리가 있는 개별적인 독립적인 주체거든요. 그래서 그 아동들에 대한 또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해도 사람이 그 시설에 입소하는 순간 어느 정도 통제가 되게 되고 자기 결정권이 많이 침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뭐 시설에서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예. 저는 좀 그 보호시설의 그 특성상 이렇게 개별 보호시설마다 방역수칙이라든지 그런 운영 방법을 좀 조절을 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또 그 코로나에 감염되면 사실은 굉장히 또 위험하신 분들이기도 하거든요. 또 이동도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약간 이렇게 그 실내에 계시게 하고 그 안에서 방역수칙을 지키게 한다면 특히 이런 앞으로 그 청년들이라든지 젊은 분들은 또 본인이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가능하다면 아까 뭐 약간의 외부와의 활동과 접촉이 제한이 된다면 뭐 화상으로 이렇게 뭐 부모님과 통화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화상으로 면회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들도 좀 가능하면 좋겠고 만약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설에 계시면 계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집에 자택에 계신 경우는 뭐 긴급 돌봄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좀 이용해서 좀 다양하게 우리가 정말 복지라는 것이 선진국의 가장 큰 차이가 맞춤 복지입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요구, 니즈에 맞춰서 그 복지를 추구하는데 굉장히 약간 후진국형 복지 같은 경우는 그냥 일관된 복지죠. 그렇죠. 막 시간을 제한하고 한 번에 모두가 통일되게 하지만 각 그 국민 여러분들의 그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런 행복 추구권과 어떤 행동의 자유권 이런 기본권들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좀 시설에 따라서 그리고 또 맞춤 복지 형태로 조금 다양화하는 기준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 심으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은 뭐 복지시설 중에 생활시설의 집단 감염이 조금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왔고 그래서 일정 정도 격리를 한다거나 통제를 한다는 뉴스를 많이 보기는 했지만 저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좀 굉장히 심각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한 2월부터 이런 지침이 만들어져서 사실상 면회 외출 예방을 통제했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일반 시민분들도 단계가 올라갈 때는 굉장히 이제 힘들죠. 이렇게 제한 조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요. 4인 이상 뭐 지금은 2인 이상 집합금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집 안에서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럼 완전한 통제를 의미하진 않고 좀 완화되면 또 완화되는 만큼의 좀 자유가 조금 주어지는데 실은 사실상 이분들은 거의 1년 반 가까이 아예 밖에 나가지도 못할 정도의 통제를 받은 그러니까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일률적으로 위험시설이고 취약시설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백신들을 정부에서 아마 제일 먼저 또 맞으셨을 텐데. 네. 예. 정부에서 이걸 그냥 통제로만 통제 일변도로만 정책을 취한 것들이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사회와 인적 교류 모두를 단절되도록 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되짚어봐야 될 것 같고 뭐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제 주변에서도 실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거의 못 보게 하다가 거의 임종 앞두고만 딱 한 차례 볼 수 있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또 마음이 얼마나 쓰일까요.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크게 남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그 방역과 함께 할 수 있는 탄력성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이제 본질적으로 왜 복지시설에 그런 생활시설의 집단 감염이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문제를 본질적으로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네요. 우선 집단 거주 시설 자체가 물리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해서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은 구조라는 그 취약성이 있습니다. 다 2017년 법 개정으로 요양병원도 실은 병실당 6개 이상의 침상을 두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지금도 14개 이상 병상이 넘는 곳이 400곳이 넘고요. 장애인 생활시설도 30인 이상을 안 되도록 하는데도 넘는 생활시설이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시설적 취약함이 있으니까 한번 그 감염이 되면 그게 일파만파. 퍼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좁고 밀집된 공간에서 집단 생활
자체를 조성 개선을 해야 된다 예.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실은 격리하고 코트 조치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후원금도 엄청 줄어든 시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뭐 아동시설 같은 경우는 후원인들이 직접 방문도 하고 많이 연결을 아이도 했었죠. 만나고 해서 결연하면서 네. 실은 후원을 많이 하는데 네. 그게 방문 자체가 아예 금지되니까 후원금도 확 끊기고 근데 이제 생활은 거의 24시간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급식비, 뭐 그렇죠. 수도세, 전기세는 이제 급증을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급식 굉장히 취약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프라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실은 병행됐어야 됐는데 자금 지원이나 인프라 지원은 없으면서 격리와 통제만 하다 네. 보니까 생활은 생활대로 열악해지고 인권은 인권대로 침해되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의 그 예방접종을 우선한다고는 하는데 예. 실은 시설 종사자들의 그 접종도 예. 모든 취약시설에 우선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발빠른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실은 일정 정도 자유를 일정 정도 제약하지만 그 안에서의 생활이 인권 침해적 요소는 없게끔 만들어주면서 그러네. 탄력성을 갖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집단 감염의 우려가 높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생활시설을 조금 더 점검하는 거로부터 네. 시작을 해서 앞서 얘기해 주신 후원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인프라의 문제까지도 같이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뉴스픽 오늘 정은혜, 신보라 전 의원과 함께 두 가지 뉴스 같이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3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